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예. 저는 10일 만입니다. 네. 예. 그 지난주에 네.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미국 독립의 역사 네. 16장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 16 미국 독립의 역사인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좀 또박또박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독립의 역사는 근데 웬만하면 다 알아요. 미국 독립 역사. 알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난 서양 여러 나라들도 의회의 규칙은 있었지만 헌법이 없었으므로 전제정치에 의해 나라를 다스렸다. 아, 이렇게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시간 너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름은 영국의 종교 분쟁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을 붙였는데 뭐 꼭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의 종교 전쟁이라고 붙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국가 형편들이 지금 아까 읽으신 것처럼 의회 규칙은 있지만 헌법이 없으므로 전제정치를 다스림. 뭐 영국도 그 왕의 권한은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왕의 그렇죠. 그 영향이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면 사람도 이제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전하는 거에 맞춰서 제도 같은 것도 좀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변했는데 법은 이제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제 폐단이 많이 생긴다. 그렇죠. 이제 폐단이 많아지다 보니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고 이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이제 그런 것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무고한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종교 분쟁. 그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성공의 국교 맞죠. 이거 하고 그 신교도들 어떤 스코틀랜드에서 엄청 많이 맞죠. 예. 이런 이제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그때죠. 보세요 밑에 이거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은 황제, 기족, 장군 또는 법관의 권력을 빙자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자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 네, 이제 위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거는 결국은 백성들이죠. 힘없는 백성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제 종교 분쟁이 사실은 일어나기 전에 그 이미 아메리카 대륙은 그 이전에 발견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박해를 받던 그 이제 청교도들이 생각하기를 자 신천지를 꿈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포악한 정치로부터 벗어나 살려고 하는 유럽인들에게 소망의 땅이었다. 대서양만 건너면 한없이 넓고 기름진 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천지를 갈망하였다.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 신천지로 힘들어 개간하여 행복하게 살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예, 그렇게 이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야, 우리 신천지로 가자, 아메리카로 가자. 거기 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우리가 힘들여서 개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좋아질 자손들에게 또 반찬들에게 이제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은 자기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 믿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뭐 청교도들이 그 땅에 압박을 피해서 압제를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예. 이 그림이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딱 그림이 많이 이 그림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는 그 발견한 그림이거든요. 그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그림. 사실 근데 그 미국 단 콜럼버스가 발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의대권 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제를 피해 신천지로 그, 예 청교도들이 신천지로 갑니다. 예. 정착지 개간 1620년 메이플라워 예성선한 102명의 청교도 매사추세츠 주 프로머스에 도착, 맹수를 몰아내고 원주민들과 싸우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어떻게 농토 개간 어렵게 개간하고 또 몇 년이 지나자 인구가 늘고 마을들이 생겨났다.
수많은 수 없는 난관 극복하고 평화롭고 복된 터전을 마련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아메리카 대륙에 내렸을 때 그 원주민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원주민뿐만 아니라 추위와도 싸우고 질병과도 맹수도 싸우고 있고. 맹수하고도 싸우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제 개관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니까 계속 또 이제 오죠. 이 사람 이제 최초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메이플라워 102명이.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그렇죠. 와요.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뭐 영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와서 유럽 쪽에서 많이 오죠. 네. 예, 그 이제 박해를 피해서 네. 많이 와요. 와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다 보니 이제 좀 안정되고 그렇죠. 이렇게 안정되고 그러면은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살만해졌어요, 거기가, 그 지역이. 그런데 이제 어떤 네. 그런 게 많겠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어떤 사회가 되면은 그렇죠. 조직처럼 되면은 그 또 조직을 이끌고, 이끌고 통솔할 수 있는 예. 이런 그 필요하니까.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또 예. 그런 조직이. 그래서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압제를 피해서 왔지만 영국이 자기들의 모국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 향수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식민지가 이게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성공적으로 정착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니까 영국 본토에서도 여기를 또 와서 여기를 그렇죠. 또 관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청은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오히려 더 괴롭혔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약제를 피해서 신천지로 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영국 식민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 그 식민지 주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영국 관리들이 그러니까 총독이 와서 네, 가혹하게 그 사람들을 다뤘죠. 이제 그런데 뭐 다 아실 거예요. 그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는 참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우스운 사건. 아니 뭐든지 그래요. 무슨 전쟁이 맞습니다. 큰 명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1차 대전도 예, 그랬었고. 2차 대전도 예, 그랬고 예. 그 이제 보스턴 이제 차 사건이라 그러죠. 예.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 관리의 확정. 이게 좀 심하게 네. 이제 다스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음, 관리를 보내 정착민을 다스리기 시작한다. 정착민을 포악하게 다루며 노예처럼 대우한다. 모든 물자에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한 판결 또는 판결 내리는 등 영국인들은 학증이 심해진다. 네,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 온 관리들 또 이제 그 아메리카에서도 학식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관리를 뽑았겠죠, 중간 관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국 왕에게 충성하고, 이 정착민들에게는 이제 잘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렇게 그 핍박하고. 아무리 낮게 보고. 예. 노예로. 차별한 사람. 거죠. 그렇죠. 야, 너는 니네들은 식민지 주민이야. 이제 우리랑은 계급이 달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분이 달라. 네, 신분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차별 대우를 계속 하죠. 이제 그러다가 세금을 과중한 세금을 이제 특히 이 그때 이미 영국인들은 차를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차에 그냥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 차 때문에 시작된 네. 거 같습니다. 이 왜 이렇게 비싸게 네. 세금을 물리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면 그 정착민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식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는데 불만을 품고 신천지를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네, 원래 네, 네.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저렇게 차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왔던 사람들인데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또 내 자유가 억압당한다.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잖아. 그렇죠. 목숨이나 부지하려고 압제를 달게 받고 있던 사람들과는 크게 달랐다. 왜? 이미 한번 압제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제 여기서 또 압제를 당하면 갈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더 물러날 수 없어. 우리의 자유를 뺏길 수 없어. 이래가지고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목숨을 걸고 영국에 대항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독립전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가 코너에 몰리면 운다는 뜻이죠. 그쵸. 그렇게 덤벼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적당히 네. 그 숨쉴 구멍을 주고 몰아라 네. 이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네. 자, 이건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미국의 독립전쟁. 예. 근데 이제 요게 그 이제 전쟁하면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내세운 논리가 있죠. 대표 없는 과세는 무효다. 아. 그러니까 이때는 그 아메리카에 있는 정착민들은 뭐 대표권이 없었잖아요. 네. 영국에서 식민 총독을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이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런 그 여기에 세금만 내고 주권이 없었어요. 그쵸. 하라는 대로만 네, 하고 우리가 우리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없잖아요. 없었고. 그런데 왜 세금은 우리한테 걷냐? 그래서 못해.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대표 없는 과세는 무효야. 우리 안 할 거야. 어, 읽어보시겠어요? 산업 종사자, 농민 등 힘없는 백성들이 영국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끓는 열정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독립을 위해 영광스럽게 죽고자 하였다.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종사하여 8년 동안 투쟁한 전쟁이다. 자,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8년간 네. 이렇게 지속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농부,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나 뭐 이렇게 상업하는 그렇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농기구 같은 거 들고 하고, 일단 분위기 탱천에 가 그렇죠, 일어난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뭐 부녀자들까지 또 그, 이 누구야? 아이들까지. 이제 그건 뭐냐면은 제 그 혹시 다크니스 아워 영화 보셨습니까? 아, 듣기만 했는데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이 저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정치인이. 그런데 그 내각 중에 일부는 무솔리니를 네. 통해서 히틀러하고 그 회담을 하자 이런 세력이 있고 이제 처칠은 그거는 안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뇌를 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그 히틀러하고 유화할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냐?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걸 결정하는 날 이 처칠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요.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타요. 네. 지하철을 타니까 그 승객들이 다 놀리잖아. 수상이 여기 탔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지하철에 탄 뭐 저기 부인하고 부인한테 또 처녀한테 남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일반 민중들한테. 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싸우자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그 굴욕적인 그 협상 같은 건 안 된다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오히려 이 국민들이 더 용감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독립전쟁도 일어나니까는 그 뭐 부녀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정착민들이 이렇게 서로 앞에 나간 사람이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그 공백을 메꾸고 이제 이렇게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그쵸? 부당하게 나가니까 들고 일어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게 상황. 이제 그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그렇죠.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맞아요. 네, 이러고서 이제 그게 분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태극기도 지금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지금 보니까는 4.3 사태에 대해서 네. 뭐 반대하는 부정하는 이런 그 말을 하면은 뭐 잡아간다 뭐 징역을 살린다 벌금을 얼마 물린다 세상에 똑같은 것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 기본권인데. 돈은 팩트가 있잖아요. 네. 우리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거는 그리고 네. 이미 그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당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예. 했는데 예. 왜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뭐 몇만 명이 됐는데 뭐를 해주느니 그거를 왜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야죠.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팩트가 있는데. 맞습니다. 경솔하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함부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국민 열세가 이거는 지금 뭐 제왕정 대통령 예. 완전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 전제군주 시대의 군주 같아요. 말 한마디면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민주국가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하면은 흥분한 게 아니고요. 혁명정부라고 해서 혁명을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정부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이 21세기에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아니
그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혁명 정부가 맞아요. 저 사람들은 혁명하는 사람들이에요. 혁명 뭐냐? 사실은 피를 안 흘리고 했지만 원래는 이제 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혁명 정부이기 때문에 전 정부를 다 부정하잖아요. 다 엎어야 되죠. 혁명이니까. 정의인은 그렇게 내리셨는 거예요. 예. 그 지금 우리 국민들도 참 많이 착각들을 하고 계셔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뺏어오려면 우리가 전치부심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저기 문재인 정부 지금 혁명 정부예요. 자기도 얘기하고 다니잖아. 촛불 혁명으로 잡았다고. 단지 무기를 들어서 살상하지 않고 촛불을 들었죠. 무기 대신. 그게 다른 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혁명 정부를 다시 혁명을 하려면 똑같이 또 무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뭐 하여튼 지금 답답한 현실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따라서 노예 대접을 달게 받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이니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보배로운 기초를 세워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옳다. 관직이나 월급에 눈먼 사람들이 영국의 종노릇하는 것을 충성으로 알고 우리들을 총검으로 제압하려 하니 우리들은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아메리카 정착민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 생각이죠. 그럼 우리는 돌려볼까요? 온 국민들이 다 이럴까요? 네. 그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거죠. 지금 좀 돌려보면 이렇게 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따라서 우리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억압을 받는 대접을 받게 달게 받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자이니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보배로운 기초를 세워 자손들에게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옳은 대한민국이고 관직이나 월급에 눈먼 사람들이 문재인 세력에 즉 주사파 세력에 종로를 하는 것을 충성으로 알고 우리들을 총검으로 제압하려 하니 우리들은 목숨을 바쳐 수월하는 거죠. 그죠? 구국을 해야 되죠. 네, 총검이 아닐 뿐이지 그러나 그들은 모든 제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그것을 우리 자유 시민들을 억압하는 데다 사용하고 억압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법도 그렇게 또 뭐 규칙이라든가 뭐 기준이 없어요. 예. 그 뭐 합법을 가장한 불법. 합법을 통한 그 불법이라 불법은 아니고 합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그것을 우리 자유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그 법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합법, 비합법, 반합법. 그러니까 모든 투쟁을 할 때는 저기 가리지 말아라. 합법 투쟁도 하고, 그러니까 합법 투쟁이라는 건 예를 들어 우리게 자기네한테 불리하다가 뭐 소송을 걸거나 고소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합법. 그거는 말은 비합법, 이제 불법 투쟁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 규칙도 어기고 막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쵸. 맨날 폭력도 샀더라고. 경찰들 그 데모 시위대 막는 경찰 버스 다 엎어버리고 끌어대고 불질르고 그거는 이제 폭력이잖아요. 그거는 비합법이죠. 불법이죠. 그 다음에 반합법. 그러니까 적절히 합법적인 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또 적절하게 그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이제 뭐 민노총이나 여기 데모할 때 저 데모 신고 집회 신고 하잖아요. 이제 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폭력이 난무해요. 그러면은 반합법이죠. 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절대로 우리의 그 노예 대접은 받지 않겠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이제 8년 동안 싸워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볼 때 영국은 오랜 나라고 군대가 갖춰져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러나 이 지금 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은 뭐 제대로 된 조직도 없고 군대가 정상적으로 막 갖춰진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농민이나 그러니까 뭐 통일된 군복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그 장군 지휘관들이나 좀 저기 했지. 근데 그 지휘관들도 사실 영국 관리였던 사람들이었죠. 예, 영국 관리였던 사람들이 일부는 그래도 왕에게 충성하겠다고 그 앞잡이로 있고 또 뭐 조지 워싱턴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아니다 우리 독립하자 그렇게 해서 나오고 예. 이제 그런데 이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면 참 계란으로 바위 친 그런 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이제 비웃어요. 비판하고 아니 저게 되겠어 저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영국은 얼마나 막강한데 그렇죠. 저기는 어? 군대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없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정도인데 아 그때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진 않지만 예, 예. 그, 하여튼 뭐 자기들 나한테 프라이드를 아니,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했죠. 예. 그 식민지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비웃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그 8년이라 뭐 그 긴 세월 동안 계속 끊임없이 투쟁을 하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세계 여론이 감동을 줘서 서서히 하게 되잖아요. 이 독립운동을 하는 미국을 그 도와줘야 된다는 여론이 생기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프랑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세계인 감동시킨 투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주고 있는데요. 투쟁 참여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각국은 이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들의 투쟁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며 프랑스 군대를 보내 프랑스 이제 군대를 보내 가지고 독립 투쟁을 지원하게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결과 영국은 물러가고 미국은 독립하여 영원 무궁한 자유의 기초를 세워 세계 인류 문명 국가로 발전했다. 자, 부러워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독립이 된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워싱턴이고 조지 워싱턴인 것 같아, 그죠? 예, 그 맞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뭐 회의하는 아마 초대 정부의 거기 회의 장면 같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좀 비슷한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찾는다는데 이게 설명이 안 들어있어서 이게 대륙 회의 장면을 뭐 한 건지 아니면 그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그때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영국이 지고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고 자 누구든지 순수한 마음에서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한다면 뜻밖의 용기가 생기고 불가능하다고 믿던 것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국민이 얻은 값진 권리는 남들이 도와주거나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와 재물을 희생하며 힘겹게 쟁취한 것이다. 네. 이는 곧 힘들여 얻은 재물이 오래 유지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죠. 예, 우리가 독립되면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전부터 조갑자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국은 지갑으로부터. 자 현장에 나와서 투쟁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갑을 열어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하루 이틀 싸움에 이 해결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지켜나갈 이 후세들도 양성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의 억압당하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투쟁도 해야 그렇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다들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 자신도 희생을 좀 하면서 맞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생각났던 게 뭐냐면 이 16장의 미국의 독립의 역사를 읽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비유법 있잖아요. 이 비유법을 이 독립 영국을 넣지 말고 주사파를 딱 넣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에서 독립이 되면 우리는 아까 발전할 수 있는 더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는 네. 그런 내용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잘 만드신 책이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독립이에요? 제2 독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동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100여 년 전에 쓰여진 거라 그때는 그 전제국가였잖아요. 전제국가였으니까 그런 권리를 못 누리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오늘 지금 우리도 완전하게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권리를 우린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리를 무시하고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겠는가. 우리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사건건이 만들어 내놓는 그 고약한 법들 법을 빌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파기하잖아요. 파기하잖아요. 그렇죠. 억압당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사단법 같은 것도 나오면
또 5.18도 막 5.18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은 처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법으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나 뭐 우리의 뭐 응? 행동 같은 게 제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진실이 덮어지죠. 노예처럼 사는 거죠. 진실이 덮어지죠. 여기에 만족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칙을 정하고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세워서 뭐냐 우리 목표는 뭡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자유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해야죠 지금.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죠. 예. 진짜. 뭐 물론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우리 이제 이렇게 자유 애국 시민들 열심히 주말마다 정말 희생하면서 태극기도 흔들고 또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또 활동들 많이 하시지만 조금 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해야 네, 그거 되고. 가지고는 예. 저 주사파 세력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 목표들 이, 그 이 박사에게 제시한 이 목표들을 우리도 지금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무겁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자유도 되찾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더 길잖아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실컷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다가 내 자식들은 자유도 억압되어 있고 어? 정말 어려운 이런 그 나라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나는 고생해도 자식들한테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서 찾기 위해 쟁취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거는 지금 이제 미국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지금의 목소리 지침서 네, 그 목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제 저의 설명이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 음미해 보시면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실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면은. 똑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결기 있는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과연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권리를 무시하고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겠는가? 우리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세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저는 이 부분 세 문장인데요. 이 세 문장이 지금 우리들한테 우리의 각오를 예, 다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냥 이거를 그 조금 다듬어서 네. 각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시민 단체들 뭐 이런 분들 사무실에 예. 걸어놓으면 참 좋겠어요. 좌우명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 70년 동안 동토의 땅에서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해온 우리 동포들 예.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북한 동포. 우리가 누렸던 자유와 우리가 누렸던 풍요를 그 동포들도 누리게 해줘야죠.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참 그 막중한 사명을 띈 세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세대들. 맞습니다. 예. 그게 정말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 김 선생님께서 그 살아온 날이 계신데 제가 지금 보태준이 요즘 100세시됩니다. 앞으로 김 선생님 딱 살아오신 만큼 살아 이제 앞으로 사실 겁니다. 아니 100세시대라 하더라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아예 100세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 이 사실은 네. 지금. 그 독립정신을 쓰실 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독립정신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그냥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기 왼쪽 끝에 그 중재수기 때문에 저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네. 뭐 좀 네, 결기도 가지면서 내용을 네. 보면서 네. 좀 여기 분당하면서 조금은 흥분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현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독립 역사에 우리 주사파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한번 대입시켜서 보신다면 이 책이 정말 훌륭하게 잘 지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네네.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 내용을 한번 네. 파보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주 정말.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